진짜 오늘 저녁은 관한 한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저희가 주문한 거는 저희가 후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후에만이 있는 뭐 음식 같은 거예요. 뭐 부산에서 뭐 돼지국밥 이런 것처럼. 후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네, 우선 얘 이름은 반배오. 반배오. 얘는 반록. 이래서 반록. 접시가 많습니다. 20개 나온다던데. 딱 20개 나옵니다. 얘는 이 접시 종지에 이게 담겨져 있잖아요. 삶은 새우랑 그리고 돼지껍데기랑 그리고 마늘인가? 아, 새우인가 얘는? 모르겠다. 하여튼 뭐가 있어. 마늘 튀김. 얘를, 이거, 새우 향이 많이 나. 요거는 이제 내가 쌀로 만든 거고. 반은 다 쌀이라는 말인가? 얘를 먼저 소스를 여기 살짝 달짝 찌근한 그 피쉬 소스입니다. 살짝. 얘를 이렇게 한 번 내지 뭐 한 번 반 돌리고 얘를 이렇게 터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를 그냥 호로록 마시겠더라고. 들면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졌어. 약간 푸딩 같은데, 푸딩. 확실히 좀 약간 고소해. 돼지 껍데기 때문에? 고소 맛있다. 그 쌀은 그냥 아무 맛이 안 나. 싱겁거든. 확실히 이걸로 해야 돼. 무조건. 응. 아, 새우가 맛있네. 새우가 맛있다. 이거를 후에에서 많이 팔더라고. 아, 길에서도. 난 왜 못 봤지? 자기가 안 좋아하니까. 저 참고로 떡을 안 좋아합니다. 10개는 그냥 호로 먹겠대. 20개. 3,500원. 그거 치고는 엄청 저렴하다, 맞지? 엄청 많이 나왔는데. 얘는 아까 반록이랬죠? 얘 바나나 잎에다 쌓여서 찐 거 같아, 찐 거. 얘를 짠 나옵니다. 얘는 엄청 이게 투명하죠, 이게? 진짜 떡 같다, 맞지? 얘는 질감이 떡 같더라고, 아까 보니까. 조금 더 떡에 가깝더라고. 얘도 새우. 새우인데 살짝 말린 새우야. 근데 안에 살이 씹히면 씹혀져. 완전 건 새우는 아니고 약간 반건조 오징어처럼 반건조 새우 같아. 얘도 찍는 건 요거로 아까 찍어 먹는 걸 하더라고. 얘는 푸딩에 가깝고 얘는 떡 같아. 진짜로? 응. 이게 뭐 반죽이랑 쌀 가루랑 뭐 그 차이일 수도 있겠지. 이거 말고 또 하나 더 있거든. 안남이라고. 얘는 좀 더 이렇게 이 바나나 잎인데 더 납작하게 생긴 게 있어. 얘는 먹으니까 그냥 반찬 같아. 반찬? 반찬. 다 낱개로 해서 그런가? 그렇습니다. 반찬 느낌이 강해.
라면이랑 먹으면 잘 어울릴 것 같아 이거. 생긴 게 이렇게 하나씩 나오니까 디저트 같아. 아 그러니까 좀 신기하네. 간식치고는 양이 많고. 나는 개인적으로 저는 떡을 잘 안 좋아하는 성격인데 떡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떡 먹으면 얹히고 그래가지고. 근데 얘는 그래서 떡보다는 지감이 덜 찐득찐득합니다. 한번 이게 뭐에 경험 삼아 호기심 삼아 주문해서 먹을만 합니다. 금액도 별로 안 비싸니까 후에 오셨으면 한번 요거 하나 시켜 먹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타인이면 요거 하나 시키고 요거 하나 시키고 하나 더 그 있잖아 큰 거 다른 거 안남 안남 어 그걸 하나 시키면 4명이면 되겠는데. 그리고 여기는 반세업 아니라 반코아이야. 그것도 좀 달라. 근데 뭐 내용물 비슷하더라고. 그러니까. 어,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 이름만 달라. 똑같아. 쓰레기나 시레기나. 맛있습니다. 요 괜찮아. 이거 먹어보면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성인 남자들은 귀찮아해. 이걸 매번 이렇게 해야 되니까. 큰 거 하나 만들어주겠네. 한 방에 큰 거. 자기만 귀찮아하는 거 아니야? 그런가? 여기는 현지 맛집 같아. 외국인도 많고 현지인도 많고 비율로 따지면 현지인이 한 80, 90%고 외국인이 한 10, 20% 돼. 현지인들이 많이 오네. 여기 막 커플도 오고 가족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현지 맛집 같습니다. 현지 맛집. 여기 완전 오픈형인데도 좀 깨끗하게. 어 맞다. 관리를 잘하고 서빙하시는 분들이랑 이런 분들이 좀 친절하더라고. 뭐 차장님이 약간 좀 독후지이지 좀 있어요. 자전거 로드 타시고. 카본 로드 보이고 그리고 피규어가 보입니다. 돈 많으니까 이제 이런 거 사는 거지. 부럽네요. 저희는 또 다음에 또 다른 맛집으로 찾아뵐게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땀삐에 빠잉.